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기상조절 실험. 기상조절이란 인공강우나 인공증설, 안개소산 등 의도적으로 기상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공강우는 아직 빗방울이 형성되지 않은 구름에 인공적인 구름씨를 뿌려 구름의 수증기를 물방울로 응결시켜 비나 눈으로 내리게 하는 기술이죠. 두 가지가 큰 게 중요한 게 있는데 구름입니다. 구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구름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할 때 인공강우가 가능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든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비든 물방울을 만들기 위해선 씨앗이 필요합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아 우리의 애를 태우는 것은 바로 씨앗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비를 뿌리는 구름은 미세한 물방울인 구름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름 입자는 머리카락 지름보다 작은 0.1에서 0.2mm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구름 입자가 100만 개 이상 모여야 겨우 빗방울 하나가 땅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 작은 구름 입자를 시원하게 비로 내리게 하려면 물방울 자체를 얼음 입자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구름 속의 물은 너무도 순수해서 스스로 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형성돼 있으나 얼음 결정체에 핵이 없어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구름 속에 인공의 구름씨를 살포해 살짝 얼 수 있게 한 거죠. 구름씨를 구름 입자에 뿌리면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얼음 알갱이를 형성하고 무거워진 얼음 알갱이가 녹으며 빗방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